2번부터는 무한 때문에 무한됐고 부정형에서 자 노구의 계산대. 그냥 리미트만 붙은 것뿐이지 결론 수학원의 노구의 연산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월했어. 보겠습니다.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우리 친구들 그렇죠? 자 로그 2, 로그 2 여기 2m 플러스 1 오케이, 그다음에 더하기 로그 2에 오 밑이 2로 가는데 우리 친구들 그러면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지 우리 친구들 어 추억 걷는다 그렇지 2m 플러스 1 그럼 바로 계산하겠습니다.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지금 밑이 다 2로 갔잖아 우리 친구들 밑이 다 2로 같아 밑이 다 2로 같아 우리 친구들 오케이? 그러면 합은 진수계 곱이죠 우리 친구들 2m 플러스 1 곱하기 2m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그렇지? 밑이 같을 때 마이너스는 진수의 나누는 거지 그렇지? 그럼 4분하기 여기 제곱으로 가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다 오케이. 이 정도는 뭐, 암산하지 말고, 전개해도 암산하고 속도가 빠를 것 같아. 비슷할 것 같아. n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. 그렇죠, 우리 친구들. 여기 로그 2. 로그 2 붙여야 돼. 그 다음에 4n제곱 마이너스 1이지. 그렇지? 그럼 무한 때문에 무한대 꼴이니까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죠. 그래서 이 진수 값이 얼마 나와? 4가 나오지. 그래서 극한 값을 4라고 적는 친구들이 있다. 그러면 안 돼. 노구 2가 있잖아. 노구 2에 4잖아. 그렇지, 우리 친구들. 오케이. 그래서 이 4는 2의 제곱이니까. 그렇지? 답은 얼마가 돼? 2가 되겠죠, 우리 친구들. 됐습니까? 항상 노구의 연산이니까 여러분들, 리미트만 붙은 것 뿐이지, 노구의 기본 연산 파트지? 예.